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자 존리 대표 그리고 강방천 회장의 첫 프로젝트 책 많은 분들 한번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그럼 한번 오늘도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점잖게. 아니 인트로도 파이팅 넘치게. 아니 박재영 차장님. 네. 항상 좀 안쓰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또 왜 그러세요? 아니 아침에 이제 아침 라이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네. 채팅창에 박재영 차장님 등장하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방송 하고 있는 거 있는데요. 빨리 좀 와주세요. 뭐 이러면서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막 눈물 뚝뚝 떨어지길래 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가 정말 좋은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네? 많이들 안 보셔서 너무 속상해서. 아 그렇습니까? 월요일 날 이제 오건영 부부장 왔고 네. 오늘은 이제 김영익 교수님 네? 오셨고요. 내일은 이제 우리 박소연 부장 나오시고 박세익 전무님이 목요일 날. 네네네. 금요일 날 홍춘욱 대표님. 아이고야. 아 이거 어벤져스인데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네. 왜 그런가 한번 고민을 해보셨다면. 네. 그 어벤져스들을 모으는데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닉 퓨리라고. 네. 네. 돌아가셨죠? 아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셨잖아요. 그 반 죽을 때 아니에요? 아, 뭐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그분이 필요한데 네. 바로 그 역할을 정프로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정프로를 데려갈 생각을 해라. 다음 기획 때는 그렇게 좀 한번 다음 기획 때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별들의 전쟁입니다 지금 한국투자증권. 네. 네, 아침에 몇 시부터 하세요? 9시 20분. 요거 딱 끝나면. 아, 끝날 때 딱 하는구나. 네. 뭐 요거에 맞췄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묻어가 보려고 잘 안 묻더라고요. 한국투자증권 진행 누가 하세요? 진행은 저와 이제 박가영 아나운서라고 아. 전문 아나운서가 합니다. 우리 박재영 차장님이랑 박가영 네. 아나운서. 어 네. 이름 한 끗 빼고 네. 같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박가영 아나운서 옆에 계시고 박재영 차장님을 박가영. 네. 정프로로 박가영 이렇게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오늘 분위기 좋았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하죠. 네. 네, 네. 오늘 어땠는지 한번 정리 좀 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포인트 올랐는데요. 3271포인트인데 삼성전자 안 오르고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뭐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 7%씩 오르고 네. 2차전지 괜찮았고요. 삼성전자 제외하고 하이닉스도 2.5% 올랐으니까 맞아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자동차도 좋았는데 현대차 안 오르고 자동차가 좋았거든요. 뭐 그런 식이었고 네. 뭐 네이버도 주가가 좋았고 엔터 쪽도 주가가 좋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 네네네. 어닝 시즌에 맞춰서요. 실적 좋은 종목들은 주가가 꽤나 많이 오른 그런 하루였고요. 그러면서 코스닥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8포인트 오르면서요. 1043포인트에 끝났는데요. 네. 뭐 실적이 좋았어. 뭐 2차전지 소재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뭐 그런 종목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도 지금 연일 신고가거든요. 미국. 네. 미국도 네. 매일 신고가입니다. 사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도 조금 있었고 네. 뭐 인플레 오늘 밤에 이제 CPI 발표하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실적이 좋다. 음흠. 이러면서 지금 미국 3대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 이제 테슬라가 지금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오늘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특징주로는 네이버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네. 네이버가 이제 외국계 증권사,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권사 뭐 할 거 없이 뭐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카카오 시청을 또 앞질렀어요. 요즘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요거 보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 특징들이 오늘 좀 있었고 네. 오늘 그러니까 장이 뭐 이게 특징이 네. 그러면은 이게 좀 경기 민 보통 이러잖아요. 뭐 경기 민감주 가면 성장주 빠지고 네네.
성장주 오르면 경기 민감주 빠지는데 네. 오늘은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골고루 간 거죠. 요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작년에 성장주 워낙 좋았고 네. 올 초에 경기 민감주 너무 좋으니까 네. 우리가 양분해서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경기 민감주 좋을 때 성장주가 좀 안 좋았고 그다음에 성장주 좋을 때 경기 민감주가 안 좋으니까 약간 양분해서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도 좋았고 인터넷도 좋았고 NC소프트 뭐 게임이 조금 안 좋긴 했었는데 성장주도 참 좋았고 네. 뭐 운송이라든지 오늘 화학 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랑 성장주랑 최근에는 같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이거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이제 어닝 시즌 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무조건 실적이 좋다라고 올라가는 것보다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종목들을 좀 배제하고 덜 오른 종목들 실적 좋은데 우리가 많이 기대했던 친구들은 빼고 그다음에 약간 우리가 소외했던 친구들이 많이 괜찮다 네 올라가고 있고 네. 또 하나는 뭐 실적 뭐 이런 것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좋아질 만한 업종들 이런 업종들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은 이미 반영이 됐고 네. 예측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오늘 엔터 업종들이 급등했습니다. 엔터? 네, 엔터테인먼트 업종. 왜 그러시죠? 자꾸 아, 엔터도 진짜 제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아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SM 같은 종목들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엄청 올랐었는데. 근데 또 오릅니다. 이게 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하나금융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업종 보고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떨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하이브를 제외하고 엔터 3사를 분석을 했어요. 하이브는 이제 워낙 좋다라는 거 뭐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 전에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네. 일단 세 종목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SM 지금 2분기에 역대급 앨범 판매량이라고 합니다. NCT 네 NCT 드림 NCT. 이게 아. 290만 장. 팔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 SM이 622만 장, 하반기에는 네. 800만 장 팔 거라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은 업종 중에 하나가 엔터 업종이었는데 공연 그렇겠죠. 못하니까 네. 이게 약간 그 팬덤이 바뀌면서 앨범을 사주는 팬덤으로 바뀌면서 네. 앨범은 그냥 찍으면 돈인 거잖아요. 수익성은 훨씬 더 낮죠. 네, 만들 때 돈이 좀 들지 찍어내는 데 돈이 많이 안 드니까 이익성이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또 하반기 되면 지금도 코로나가 좀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오프라인 콘서트 뭐 김재환 씨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 되면 이게 조금 더 가속화될 것이다. 김재환 씨요? 김재환. 김재환 씨가 누구예요? 가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김재환 씨를 여기서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오프라인 콘서트 한다고. 김재환 씨가? 네네. 유명한 가수예요? 젊은 층에서는 그래도 꽤 알아주는 옛날에 가수. 그 프로듀스 101이라고 아시죠? 네. 거기 그 원어원 멤버 중에 하나예요. 김재환이라고? 네네. 아. 솔로로 데뷔했어요. 네. 그래서 아, 그래요? 뭐 이제 그런 약간 뭐 블랙핑크라든지 아. 이런 가수들은 아직까지는 큰 아. 공연은 못하지만 미스터트롯도 참 청주에서 막 공연 5천 명 모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개시가 되니까 좀 백신 맞고 나면 좀 더 괜찮아질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거고요. 네네. JYP는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3분기 그러니까 스트레이키즈라는 이제 남성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 네. 스트레이키즈? 네. 새로 신인은 아닌데 아, 나온지는 좀 됐는데. 스트레이키즈? NCT도 사실 모르셨잖아요. 아니. 네. NCT도 아니, 모르셨죠. 아니 그런데 네. 아, 스트레이키즈는 정말 처음 들어봐요. 이 보이그룹도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보고서에 따르면 스트레이키즈가 하반기에는 트와이스 앨범 판매량을 넘어설 거라고. 아, 스트레이키즈 아세요? 우리 연말 알죠. 알아요? 네. 예, 따님이 있으셔서 네. 저 많이 아실 거예요. 사회적 엔터 업종 잘 알아요. 네. 아, 그래요? 아, 모르는 업종이 어디예요? 네. 공부 아, 많이 해서 거기도 네. 스트레이키즈. 그래서 뭐 사실 보이그룹이 돈이 되거든요. 네. 보이그룹이 맞아요.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3분기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지금은 별로 안 좋은데. 보이그룹을 돈으로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소녀들의 꿈입니다. 네. 네. 갑자기 인기 발언 한번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내년에 신인 세 팀이 데뷔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하고요. 네. YG는 지금 뭐 블랙핑크가 아유, 블랙핑크. 세계적인
그룹이 히츠워 때 뚜루뚜루뚜. 네. 아, 저는 깜짝 놀란 게 블랙핑크가 유튜브 구독자가 BTS보다 많아요. 아, 구독자가 네, 네. 더 많아요.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어, 그래요? 전 세계 1등이 그 누구 저스틴 비버예요. 네. 2등이 블랙핑크. 3등이 와. BTS입니다. 아, 그래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는 뭐 워낙 유명하죠. 네. 리사가 3분기에 솔로로 리사. 한다고 리사가 하고요. 이제 그 외국인 멤버죠? 네네네. 네. 춤 되게 잘 추신다. 아유 리사. 네. 블랙핑크는 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니가 이제 정답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는 로제. 아유 그런 거 하나하나 멤버 얘기하는 게 얼마나 지금 없어 보입니까? 아니 뭐, 아니 정프로님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네. 연블리님은요? 네. 아 그냥 저는 블랙핑크가 다 좋아요. 아 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시면. 아 저희랑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연불님이 좋아하시는 블랙핑크 완전체가 4분기에 또 나와서 어. 이 유닛 활동이 이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3분기에는 한 명이 나와서 돈을 벌고 4분기에는 전체가 나와서 돈을 벌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성 그리고 위버스에 입점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또 수익을 또 낼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더 좋아질 업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엔터 업종이 사실 이게 되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좀 반전이 일어났던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박재영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앨범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많이 안 팔리고 안 팔릴 줄 알았어요, 솔직히. 네. 그리고 콘서트도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게 뒤집어져 버린 거죠. 아. 앨범 판매로 네네, 돈을 네네, 많이 네네. 벌게 됐고. 네. 사실 이거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박진영 씨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1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그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이제 앨범이 그러니까 앨범이 그때 어쨌든 나왔잖아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우리 그 학창 시절에 그 어떤 가수가 딱 나오면 앨범 하나에 그 카세트 테이프 안에 막 10곡 12곡씩 담겨 있죠. 네. 네. 예. 근데 우리 그거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죠. 무한 반복했죠, 막. 그렇죠.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예. 근데 그랬는데 박진영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10년 전에 앨범은 두세 곡만 들어가면 된다. 미니 앨범을 계속 발매를 하면 된다. 아, 그게 이제 트렌드가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앨범을 다 듣는 시대는 지났다. 앨범은 듣는 게 아니라 소장하기 위해서 이제 당연히 발매를 한다. 굿즈처럼. 굿즈처럼. 네. 근데 그게 진짜 맞았어요. 지금 이거 앨범 다 CD인데 집에 CD 없잖아요, 이제. 플레이어가 없죠. 플레이어가 없죠. 네. 그리고 두세 곡을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발매를 하는 거죠. 그런 시대로 바뀌었는데 정확히 예측한 거죠, 사실. 네. 앞서 나가시는 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해외 진출도 가장 먼저 했잖아요. 네, 맞아요. 테이프 그 아이와꼬 예전에. 아이와. 소니. 네. 소니. 돈 있는 애들이 약간 소니를 많이 워크맨, 갔었고 맞아요. 거기보다 약간 됐어. 떨어지는 게 이제 파나소닉. 파나소닉.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아이와를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토리버스 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토리버스. 네. 앞면 뒷면 네.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네. 엔터에서 전기 전자까지.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2차전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특히 소재 쪽으로.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좋았는데 실적이 좋지만 못 오른 업종 중에 하나가 2차전지였거든요. 네. 뭐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소재 업체들도 도매급으로 이제 좀 못 갔습니다. 2차전지의 고점이 대부분 이제 1월 달 6개월 동안 쉬면서 네. 실적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여기다 이슈들도 많습니다. EU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 두 가지 방법이 국경세, 탄소 국경세랑 내연기관 감축이었습니다. 내연기관을 2035년까지 내연기관 안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럼 당연히 전기차라든지 네. 수소차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K배터리 발전 전략 네. 이거 LG화학 오창 공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거고 네. 뭐 R&D 비용 뭐 깎아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6월 초에 미국이 4대 공급망 강화 방안 이야기하면서 4개의 공급망 4개의 업종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반도체, 배터리, 제약, 히토류 근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저는 배터리뿐이 없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히토리아 뭐 우리 나오는 히토리 없고 네. 제약도 사실 뭐 그렇게 우리가 강한 섹터가 아니고 네. 반도체는 오히려 약간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중국의 판매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 우리가 반도체 중국으로 많이 팔죠? 그렇죠. 네.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아닌데 배터리는 어차피 중국이 규제해가지고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해서 공급망 잡아주고 네? 어차피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꽉 잡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미국이 견제를 해주면 소재업체들은 좋을 수밖에 없다. 네?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보고서들도 엄청 뭐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에서는 LNF 엄청 공격적인 보고서를 썼거든요. 네. 이제 LNF가 지금 테슬라 향으로 제품 공급이 시작되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기사화된 양극재 원재료에 대한 신규 사업도 테슬라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뭐 주가에서 테슬라 붙으면 막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2023년 테슬라 EV향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상회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네. 첨보 같은 경우에 지금 LNF가 오늘 19% 올랐고요. 첨보가 오늘 8% 올랐거든요. 하루에? 네. 이 두 업체의 공통점은 다 증설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캐펙스 네, 늘리고 네,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뭐 캐펙스를 늘린다라는 거는 기업의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횡보한 업종들이 좀 있어요. 2차전지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업종이 사실 이번 어닝 시즌에서는 눈높이, 키높이 맞추기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 중국 그 배터리나 2차 전지 이쪽 섹터, 그러니까 전기차 섹터가 사실은 네? 이게 뭐 주가 보신 분들 아시죠?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실 우리 한국에 지금 오늘 뭐 물론 LNF가 19% 올랐지만 네. 사실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CATL이 시총이 200조가 넘었잖아요. 근데 또 사실 오늘 좀 그 약간 당연히 기분 좀 안 좋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국의 CATL은 그렇게 잘 나가고 물론 또 삼성 SDI는 오늘 좋았는데 좀 아쉬운 게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은 또 안 가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이 분할 이슈가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안에서도 너무 양극화가 좀 심한 것 같아서 그게 좀 특징적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소재주가 좀 더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 그래서 우리 대형 그 셀 메이커들은 분할 이슈 같은 것 때문에 못 갔군요. 못 가요. 지금 주가 저는 오늘 LG화학도 빠진 한참 됐죠. 네, 한참 됐어요. 여전히 오늘도 빠지더라고요. LG화학 같은 거. 네네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화나실만 네, 하겠네요. 그죠? 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뭐 있었습니까, 우리 차장님? 일단 오늘 네이버가 시총 3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싸움. 3위 탈환했어요? 네. 이게 사실 부끄러운 건 부끄럽다라기보다는 네. 이 규모에 봤을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카카오가 네이버를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카카오가 올라오면서 네. 최근에는 카카오가 3위, 네이버가 꽤 오랫동안 4위를 했었는데 오늘 급등하면서 네. 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 네이버가 오늘 한 5.38%나 올랐네요. 네, 5% 이상 올랐고요. 카카오는 좀 떨어졌어요. 네. 일단 골드만삭스가 2분기 매출 20% 이상 더 나올 것이다. 그래서 1조 6,300억 원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를 상향했고요. 뭐 국내 증권사들도 다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고 수수료라든지 판매 수수료 이게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요새 디지털 광고 비용 엄청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네이버는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G홀딩스를 통해서 일본 커머스 사업 확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네. 네이버가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아, 뭐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좋아? 네이버가 올라? 카카오가 올라? 어떤 게 더 시총이 빨리 올라가느냐? 이런 거 보는 재미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이버와 카카오 싸움에서 하여튼 경쟁에서 네이버가 오늘은 다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올라가면서 경쟁하는 거니까 네. 이게 네. 서로 급락하면서 경쟁하면 되게 안 좋은데 누가 더 많이 빠져 이건 안 좋은데 네. 대략 한 9천억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네, 72조 네. 4천억 그리고 71조 5천억이니까 아, 9천억 정도. 이것도 뭐 예를 들어 내일 카카오가 갑자기 오르고 또 네이버가 약간 떨어지면 금방 또 바뀔 수 있는. 조금 있으면 카뱅 상장이 있거든요. 카카오페이 상장. 또 이런 거에서 또 대박 나면 또 카카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자, 하여튼 이 경쟁도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그 아직까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됐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재료 노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하락 상위 업종을 보니까 아니 사실 거의 다예요. 코로나19 수혜주가 다 빠져버렸어요. 뭐 코로나19 진단 키트나 아. 진단 키트나 이런. 근데 어떻게 그 박정희 씨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이제 좀 끝난 건가요? 아니면 다시 저는 또 저는 이 델타 변이는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심리적인 거다. 물론 이제 확산은 되고 있긴 하지만 영국 그 상황을 봤을 때 영국이 한창 확산됐을 때 뭐 1,000명당 60명 사망했는데 지금은 1,000명당 뭐 1명 미만 뭐 이렇더라고요. 네. 사망률이 높지 않고 이제 중증 환자로 전환되는 전환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경제를 봉쇄 영국도 그냥 계속 그 일정대로 그 이제 진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봉쇄 네. 푸는 거.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강하게 조이고 있긴 한데 백신 맞고 있기 때문에 이거 델타 변이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대체로 좀 증상은 많이 좀 약한 전에 코로나 친구들보다는 좀 약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뭐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없고 그래서 중증 또 백신 맞고 있으니까 백신 네. 백신 영국을 보면 이제 백신 맞고 지금 유로 2000 유로 2020 거기 나 깜짝 놀란 게 마스크 놨어요. 네. 한 명이 없어 한 명이. 네. 네. 그런 거 보면 크게 영향을 큰 영향은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우리 박지영 차장님께 좀 여쭤봤고요. 아 우리 박지영 차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바로 이제 또 댁으로 가시나요? 아, 저 좀 더 일을 더 하다가 네, 집으로 정말 가야죠. 아 이제 진짜 다시 일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군요. 다시라뇨. 한참 일하시기로 한참 일하시기로 언제 일을 안 하셨냐. 이제 다시 이제 또 우리 박정희 사장님이 열심히 네. 또 일하시기로 네. 했습니다. 네. 팬키스에서도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9시 20분 마치면 네, 특집방송 저보러 한번 좀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박정희 사장님 진행하시는 방송 9시 20분 아침에 네. 네. 한투 벤키스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열심히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또 오시나요? 내일 모레 또 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